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이에요. 유교의 전통과 생활. 자,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게 된 배경이 뭐냐?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우리 조선을 세운 사람들 신진사대부죠? 신흥 무인세력하고, 그죠?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개혁하라고 하려고 그랬었어. 성리학은 윤리랑 명분을 되게 중요해요. 명분. 의리를 되게 중요하는 거야. 실리.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반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곧 죽어도, 그지? 어? 겉모습을 되게 중요하는 거야, 명분 같은 거. 조선 건국 후에 유교를 숭상해요. 유교를 숭상해요.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했어요. 성리학이 유교라고 보면 돼요. 유교가 더큰 거고, 그 유교 안에 성리학도 있는 거야. 알겠죠? 조선시대의 유교 전통, 경국대전.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었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조선 최고의 법전이에요. 법전이야, 알았지? 삼강오륜에 따르면 백성은 나라에 충성해야 돼. 부모와 우더른을 공경해야 돼. 남녀 간에도 도리를 지켜야 된대요. 삼강오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삼강행실도. 우리나라와 중국의 충신, 효자, 열녀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유교적 윤리를 잘 실천한 유교적인 건데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글도 있고요. 그림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그림책이에요. 알았죠? 삼강행실도, 세종대왕 때에 유교의 가르침을 백성이 잘 실천하기 위해서 편찬한 책이 삼강행실도예요. 그죠? 유교가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 나라의 행사도 유교를 따른 거죠. 백성의 집안 행사도 유교 전통에 따라서, 우리 제사 지낼 때 하는 거 있잖아, 그지? 무슨 법도 같은 게 있잖아. 그게 다 이거예요. 나라에서는 백성에게 관, 성년식이에요. 혼, 혼례예요. 상, 장례식이에요. 제사, 제례예요. 관혼상제의 예절을 따르게 했어요. 백성들은 오랜 세월 불교와 민간신앙을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유교가 백성 삶에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한번 자리 잡으니까 우리 이거 다 지키죠? 이거 지키면서 살죠? 웃긴 게, 그지? 조선시대의 신분 볼게요. 양반. 과거에 합격하면 관리가 되었어요. 나라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 합격하면 관리가 될수 있는 게 양반이에요.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이에요. 주로 양반을 도와서 관청에서 일해요. 전문직에 종사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방 있잖아, 이방 사또 밑에 있는 갓 짧은 거쓴 사람 또는 뭐 의원, 그지? 뭐 이런 거 전문적인 일을 했어요. 상민은 농사를 짓고요, 어업을 하고요, 수공업을 하고요, 상업에 종사했어요. 군역 세금도 냈어요. 얘네는 세금 안 내요. 군역도 안 해요. 얘네만 해요. 억울하죠? 천민은 최하층 신분이에요. 노비예요. 나라 소속의 노비도 있고요. 개인 노비도 있어요. 알았죠? 사노비. 사교육, 공교육 하잖아요. 사노비가 있고요. 공노비가 있어요. 공노비는 주인이 나라야. 알았지? 백정, 광대, 무당, 기생 이런 게 천민이에요. 백정은 소돼지 잡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잡기도 해요. 사형시킬 때. 관가에서 백정을 초빙해가지고 얘 목을 따라라고, 목을 쳐라라고 하겠지. 양반과 상민의 생활 모습 볼게요. 부유한 양반은 뭐를 입었어? 화려한 옷, 쌀밥을 먹었어요. 기와집에 살았어요. 상민은 수수한 옷을 입고요. 잡곡밥을 먹었어요.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쌀밥이 비쌌거든. 지금은 잡곡밥이 훨씬 비싸죠?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여가생활. 남자는 양반은 시를 졌어요. 서예 글씨를 썼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뱃놀이도 하고요. 바둑도 두고요. 활도 쏴요. 여자는 수놓기도 하고요. 투호 알지? 화살 같은 거, 항아리 같은 데다 집어넣는 거. 상민은 농악을 했어요. 윷놀이를 하고요. 씨름을 했어요. 여자는 그네를 뛰고 노를 댔어요.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즐긴 민속놀이. 줄다리기, 강강술래, 고싸움놀이가 있고요.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는 놀이가 많았어요. 이거 다 함께 해야 되죠?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핑계로 16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부산으로 쳐들어왔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 일본을 통일하고 새로운 지배자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저 통일을 했어요. 조선을 침략했죠. 명나라는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황제의 권위가 약해졌어요. 망하려고 그러는 거지, 한마디로. 조선은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면서 군사의 수가 없었어. 군사의 수가 없었어. 임진왜란. 1592년 4월 조총으로, 총이에요, 총.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700척의 군함을 타고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일본은 동래성, 부산 동래성, 부산에 있는 성이었나 봐요. 성곽, 동래성을 무너뜨린 후 한양을 점령했대요. 평양과 함경도까지 침략했어요. 선조는 궁궐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명나라에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활약. 외적 공격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오포에서 첫 승리를 거뒀어요. 잇따라 벌어진 해전에서 모두 승리를 했어요. 오포가 어디냐? 찾아볼 시간이 있나?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에 있는. 응? 뭐라고? 거제도가 여기죠? 부산 옆에 거제도. 제도가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 장승포, 여기 어딘가?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한산도대첩. 사익진전법을 썼어요. 이렇게 에워싸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게 하객진이에요. 하기 날개를 펴듯 이렇게 에워싸는 게 하객진이에요.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리 내줘봐. 그쪽이네요. 여기가 거제도고요. 통영 있는데 여기가 한산도대첩도 요 근처에서 다요 근처에서 알았지? 요 근처다. 정확한 거는 우리 그 동네 가서 바로 여기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 여기 근처라고 보면 돼요. 통영 아까는 거제였어요. 알았지? 목포해전은 여기 거제도. 통영에 한산대첩. 한산도 대첩. 여기 뭐라고? 한산도 대첩은 어디라고? 통영. 이것은 거제. 그죠? 의병의 활약. 육지에서는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이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싸웠어요. 의병은 관군과 이건 나라의 군인이고요. 의병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은 월급을 받죠. 공무원이죠. 그죠? 그렇지만 어디에서 진주성하고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어요. 토지가 황폐해져서 식량이 부족하였고 나라의 살림도 어려워졌어요. 전쟁이 한번 나면요 난리나요. 임진왜란이 몇년 동안 일어났냐 대참. 이것도 한 거의 10년에 육박한 10년은 안 돼도 92년부터 98년이니까 약 6년이에요. 응? 6년이면요. 야, 1년만 밭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들이 다 죽겠죠. 죽는 게 아니라 정글이 돼 있어요, 정글. 그지? 2년만 되어 있어도 나무가 그지 이상한 나무가 막 되고 6년이 되면요. 여기가 과거에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겠죠.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논과 밭은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홍수도 나고 그래서 평평하지도 않아요. 땅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먹을 게 있겠어요? 난리 났겠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고 난리도 아닌 거야. 남자들은 다 전쟁 가서 죽고, 그지? 뭐 그런 상황이겠죠. 병자호란이에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인조의 친명 정책 볼게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을 돕는 한편 조선의 위협이 되는 후금과도 후금 금나라예요. 다투지 않는 그때는 뭐예요? 지금 명나라는 지는 해고요. 금나라가 뜨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가 이제 센 나라야.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이 명나라를 4대예로 그지 받들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거를 100%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목숨 걸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은 누구지? 명나라지, 그지? 저런 경우에는 조선에 와서 막아주는 게더 낫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자기네 나라는 안 다치고 조선에서 막아주는 게더 좋은 거야. 생각을 할줄 알아야지. 저거는 조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의리를 되게 중요시했네요. 그게 중립 외교야. 여기가 이제 뜨고 있으니까 여기랑은 다투지 않고 여기는 의리를 지키고, 그지? 맞아요? 그게 실리적인 중립 외교예요. 중립 외교에 반대하던 신하들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어요. 인조는 명나라를 섬겼어요. 후금을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 약한 게 감히 뭐 이러고 한번 그지? 친 거죠. 조선과 후금은 형제 나라로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전쟁을 끝냈대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냥 항복한 거야. 무슨. 그지? 항복한 거예요. 병자호란은. 조선은 여전히 명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금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국력이 더욱 강해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꿨어요. 조선을 침략합니다. 청의 군대가 한양으로 빠르게 진격하자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어요. 45일 동안 청에 대항하던 인조는 결국 굴욕적인 항복을 했어요. 해마다 청에 조공, 뭐 쌀이나 뭐돈 되는 거다 갖다 주는 게 조공이죠. 또 청이 전쟁을 할 때는 원군을 보내야 돼. 아무튼 완전히 식민지랑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선은 청과 신하의 임금 관계를 맺었어요. 신하와 임금 관계. 이거보다는 좀더 굴욕적인 거죠. 그죠? 응? 맞아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어. 인질로. 말안 들을까봐 왕자들은 인질로 청나라에서 크게 만들었어요. 말잘 들을 거 아니냐. 맞죠? 그렇죠. 잠깐만요. 병자호란하는 거였지?
금나라는 옛날에 이쪽에 있던 나라예요. 알았죠? 응? 중국 송나라 있을 때. 아무튼 우리나라 위쪽에 다 먹고 있었던 나라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